메르세데스 벤츠의 스마트 브랜드가 지난 한 해 동안 1200여 대 판매에 그친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는 기대했던 전기차로의 변화가 시장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극심한 판매 부진에 빠져 있다. 스마트는 미국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설계한 전기차 스마트 EQ 포트워 모델만 판매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스마트 전기차를 개발, 2022년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다임러는 스마트 전기차와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EQ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벤츠는 스마트 브랜드의 철수와 상관없이 벤츠의 미 전역 딜러를 통해 내연기관과 전기차 관련 서비스, 부품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츠는 오는 2020년 전기차 브랜드 EQ의 크로스오버 EQC를 미국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